연안에 부부를 이루어야 한다고 심중 강조했다. 하지만 결혼의 영수 송시현은 심지 부부는 미혼적이었다. 그는 민생 안정과 후기 지인을 강조했다. 청나라의 강씨도 북불 준비 제약이 됐다. 저는 여러 차례 강씨단을 보내 성벽 수출 군비 증감 여부를 조사했다. 10년 안에 북불을 실행하려고 마음먹었던 효정은 각 꿈을 이루지 못하고 즉위 10년 만에 승단했다. 즉위 모든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의 북불 계획은 순간에 명왕조의
외치며 대만을 점령한 정세공 일가와 연합해 적이 대항하자고 제안했다.